이제 두 번째 종목, 전투형 집단 체력 단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수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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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첫째는 뭐? 우선! 우선! 철조망 누나, 철조망. 1명! 철조망, 거기서부터 상당히 길어, 구간이. 예. 그렇지? 구간이 길지만 끝까지 그 올라가라고. 예. 중간에 미끄러운 거 끝까지 하는 거야. 예. 힘내서, 힘내서, 아버지? 각 중대별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지는데요. 백골 최강소대의 타이틀이 걸린 만큼 응원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드디어 전투형 집단 체력 단련이 시작됩니다. 전투형 집단 체력 단련 1단계, 맨몸 뒹걸음. 2단계, 들것으로 환자 운반. 3단계, 철조망 통과. 4단계, 타이어 끌고 반환점 돌기. 5단계, K2 소총 결합 및 발사. 6단계, 철조망 통과. 7단계, 부대기 들고 달리기. 부대기를 든 마지막 주자가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면 승리. 전투형 체력 측정은 개개인의 기량을 철저히 분석하고 주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것으로, 즉 개인 전투 기량과 소대의 단결과 지휘자의 전술적인 식견이 모두 뛰어나야 우승할 수 있는 종목인 것입니다. 환자 운반하는 인원들은 가장 가벼운 인원을 선발을 했을 텐데 10중대 환자 인원의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52kg입니다! 52kg입니다! 여자야. 예, 아주 가벼운 인원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1중대 김한빛 상병. 상병! 김한빛! 자, 김원빛 상병은 철조망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철조망을 통과할 때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승강! 노하우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하면 다 따라하기에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각 중대 7번 주자가 각 중대 에이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중대 7번 주자의 각오를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중대 빨리 들어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10중대 7번 주자. 달리기 제일 빠릅니다! 아, 예, 좋습니다. 다음 11중대 마지막 주자, 내가 해보겠다. 오. 자, 다음 11중대 장혁일병. 장혁일병. 11중대 여러분, 내일 6박 7일 나가십시오. 각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을 위해 주자들이 각 코스로 이동하는데요. 자, 1번 주자가 출발선의 정렬에 있는 가운데 바통은 방탄으로 바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조망하고 워낙 친하기 때문에 저도 할 차 할 수 있습니다. 철조망!
철도망을 어떻게든 극복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결국은 이게 됩니다.